그 시각 첫 출근을 했던 새 일터에서의 하루도 끝이 보입니다. 다시 일 시작했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일 안 하고 집에 계속 있으면 너무 슬퍼요. 남들처럼 출퇴근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가장 그리웠다는 아빠입니다. 다시 일하게 돼 마음은 뿌듯하지만 온몸이 천근만근인 건 어쩔 수 없네요. 조선소에서 4년간 일하면서 아빠는 어디 하나 몸 성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시 하면 이거 어깨 아프고 무릎 여기도 무릎. 몸 구석구석 상처가 늘어갈수록 그래도 가족을 건사하는 기쁨은 커져만 갑니다. 열심히 하는 거 가족들 때문에 가족들 잘 알아요.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도 안 쉬고 계속 일하고 있어요. 오늘따라 가족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 아빠인데요. 그리운 가족을 품에 안을 그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큰 짐 챙겨들고 긴 여정을 떠날 가족을 위해 온 동네 사람들이 죄다 모였네요. 친정 부모님과 이웃들의 큰 축복까지 받았으니 먼 길 별탈 없이 잘 다녀올 수 있겠죠. 그리운 아빠가 있는 곳으로 출발합니다. 다음 날 아빠는 오늘도 장비 가득 챙겨들고 배에 올랐네요. 그런데 오늘은 작업장이 좀 달라진 것 같죠? 어머나, 무려 17m. 아파트 6층 높이의 배 밑으로 내려가는 아빠. 동굴 속처럼 컴컴한 이곳은 물을 채워 배의 수평을 맞추는 공간입니다. 조만간 칠 작업을 앞두고 미리 청소를 하는 건데요. 와, 간신히 몸 하나 들어가는 어둡고 비좁은 공간에서 힘겹게 일을 하는 아빠입니다. 이러니 허리며 어깨며 남아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서서히 해가 기울어 갈 때쯤에야 다시 지상에 올라와 숨통을 틉니다. 아빠도 아득한 저 밑에서 지친 몸을 끌고 올라오는데요. 조선소 일은 뭐 하나 녹록한 게 없네요. 그래도 고단했던 오늘 하루가 끝났습니다. 자, 오늘 6번 오늘 제 우리가 하는 탱크 중에 제일 큰 탱크지. 그냥과 친구들 잘 해줘가지고 우리가 또 한 번에 고단을 또 했어. 뭐 자야하고 뭐 다 포함해가지고 엄마랑 뭐 다 수고했어, 고생했고. 그래야 내일 이제 뭐 스리랑카 친구들 해가지고 화장회를 또 할 거야. 화장회. 근데 우리가 또 내일 대마치지 또 쉬지 3일 동안. 그리고 네. 내일 노래 한 곡 다 준비해온 날. 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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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 좋아요. 친구들 다 만날 수 있어요. 다 만나고 다 밥 먹을 수 있어요. 힘들 일하면 회색 있어야 돼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노래 부르고 재밌게 일해야 돼요. 회식 좋아하면 한국 사람 다 된 거죠. 다들 내일 있을 환영회로 들떠 있는데요. 이 친구 살다가 그거 잘해요. 살다가? 예, 그거. S 전업이? 내일. 와. 나도 이거 몰라요. 한국 노래 몇 개 알아요. 하나 내일 볼게요.
그 시각 환영회랑은 비할 데 없는 최고의 선물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아빠에겐 삶의 비타민이자 삶의 이유라는 가족이죠. 야싯, 긴 비행기 힘들진 않았니? 자차게 다치는 사람들이 힐라 사투보라는 후원해. 수줍음 많은 매도키도 미소 만발. 자, 이제 아빠 찾아가 볼까? 우선 인천공항에서 리무진을 타고 통영까지 간 뒤 시내버스를 한번 갈아타면 보고픈 아빠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호기롭게 공항 밖으로 나오는 가족. 그런데 바로 얼음이 됐습니다. 커다란 눈망울만 껌뻑껌뻑. 어쩐 일인지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머나, 인파가 엄청납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이 인파를 뚫고 길을 찾아 나서는데요. 안녕하세요. 통영? 통영 가고 싶어요? 통영. 예. 통영. 통영은? 통영. 통영에서 이어서 물어봐야 돼요. 매도키 조금만 기다리면 아빠한테 가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거야. 통영 차 끊겼어요. 차가 이제 없어요. 끝났어. 어머,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의연했던 엄마도 당황한 것 같죠? 내일 가야지. 내일 가야지. 내일. 사태를 직감한 아이들도 울상이네요. 아니, 버스 이거 안나도 해. 아빠 지는 거 해. 아빠 키워야 아가들이지야. 엄마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니? 한국에만 오면 당장이라도 아빠를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엄마도 아이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바로 그때. 어디 간다고? 어디 가? 통영? 경상남도 통영. 잘 들어. 여기서 버스 타고 종합버스 터미널로 가면은 통영 가는 차가 많이 있어. 차를 여기 건너편에 가서 타면 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신호도 받아서 건너가야지. 저쪽으로 건너가가지고. 알았어. 건너편에 가면 있어. 건너편에. 알아들었어? 예. 알았어. 갑자기 구세주처럼 나타난 아저씨의 도움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통영행 차편이 많은 버스터미널로 가보기로 한 건데요. 부천 버스터미널 가고 싶어요. 7번 AS 타시고 이거 주유소 타시는 거예요. 7100번입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지금 가서 줄 서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초 계획을 전면 수정. 공항에서 부천 버스터미널로 이동해 그곳에서 통영행 고속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이제야 웃을 여유가 생겼구나. 아, 마침 기다리던 버스가 도착했네요. 성격 급한 야시시 먼저 자리를 잡고 엄마랑 매도키가 그 옆에 앉는가 싶었는데. 아이고, 오빠가 욕심도 많다. 얼떨결에 자리를 뺏긴 매도킨 입을 삐죽거립니다. 생전 처음 와보는 한국인데 그 풍경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슬슬 차가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상석에 앉겠다고 어린 동생까지 밀쳐내더니 하하, 이 녀석 출발하자마자 아주 골아떨어졌네요. 결국 반짝반짝 불 밝힌 한국의 야경은 매독히 두 눈에만 가득 담겼습니다. 어느새 터미널에 도착하고 아빠에게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통영 가는 버스만 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통영 가고 싶어요. 어디요? 통영 가고 싶어요. 통영? 언제요? 지금? 지금은 없는데요. 어머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건 또 웬일입니까? 오늘은 끝났어요. 오늘은 없어요. 여기서도 통영 가는 막차가 이미 끊겼답니다. 시간은 밤 9시를 훌쩍 넘어섰는데 아휴, 얘들아, 어쩌니? 속상한 마음이야 어쩔 수 없지만 내일을 기약하며 걸음을 돌립니다. 우선 길 헤매느라 까맣게 입고 있던 끼니부터 챙기기로 하는데요. 중식당을 찾은 가족. 앉자마자 메뉴판을 붙들더니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고생한 가족을 위해 제작진이 푸짐한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는데요. 요 녀석들도 이제야 웃네요. 자, 첫 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 야시시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닭 요리, 까풍기입니다. 매도키가 고른 면 요리에 이어 어머나 세상에, 이게 도대체 몇 개입니까? 상이 모자랄 정도네요. 그나저나 야시, 입맛에는 맞니? 오, 야식 입엔 딱인 것 같죠? 매도키도 먹성이 아주 좋습니다. 애들이 기운을 차리자 그제야 엄마도 마음이 놓이는 것 같네요. 아빠 주말에 한 번 한 마음이 너 다 아따라 가링 코리안 가마 코리안 카메라 안 됐네. 그 많던 음식이 싹 비었네요. 아빠가 돈 많이 벌어야겠어요. 든든히 저녁을 챙겨 먹고 다시 내일을 위해 잠자리에 드는 가족. 이제 내일이면 널찍한 아빠 품에서 함께 노래할 수 있겠죠? 밤이 깊어갑니다. 그 시각. 아빠의 숙소에도 노래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내일 있을 환영회를 위해 연습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렵게 얻은 새 직장 아닙니까? 직장 동료들에게 잘 보이고 또 잘 지내려면 노래만으론 부족하죠. 이 밤이 지나면 노랫말 속 영원한 동반자가 꿈처럼 아빠를 찾아갈 겁니다. 다음 날, 어제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찌감치 버스터미널로 향하는데요. 맞잖아. 통영 가고 싶어요. 저기 뒤돌아보시면 5번 가서 타시면 돼요. 똘똘이 야시시 승차장을 바로 찾았네요. 통영
다시 한번 확인, 또 확인하고. 어젯밤 가족을 그렇게 애태우게 했던 통영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자, 드디어 아빠가 있는 통영으로 출발합니다. 밤이면 어떻고 또 아침이면 어떻습니까? 아빠만 만나면 그만 아니겠어요? 가족이 오고 있는 줄은 까맣게 모르는 아빠는 휴일을 맞아 빨래 중인데요. 이 아침에 대체 누굴까요? 모르겠어요. 전화 좀 받아봐. 여보세요? 집주인 아주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날씨 있잖아요. 이거 네. 네. 선물 온 것 같아요. 선물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와이프 보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빠는 실직 상태였습니다. 4년간 다녔던 조선소가 갑자기 폐업하면서 매일같이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했었죠. 그렇게 발품 팔아 다닌 끝에 남편의 재취업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축하 선물을 준비했던 엄마. 치마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리랑카 전통 의상에 한땀 한땀 마음을 새겨 넣었었죠. 온 가족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정성껏 포장해 아빠에게 선물로 보냈던 가족입니다. 바로 그 선물이 때마침 오늘 아빠에게 도착한 건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해요. 아내의 사랑이 수놓인 선물까지 잘 도착했네요. 어때요? 취업 축하 선물이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아버지한테 너무 사랑해요. 아버지한테 너무 사랑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아빠입니다. 매도키는 쑥스러운가 본데요. 아빠를 놀래주기 위해 한국에 온 사실을 비밀에 붙인 가족. 온 가족이 뭉쳐 깜찍한 거짓말을 했네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죠. 수줍음쟁이 매도키도 아낌없이 하트를 발사합니다.
가진 우여곡절 끝에 아빠가 있는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전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동 조선선 가고 싶어요. 아 성동 조선. 아 성동 조선. 아 성동 조선. 어 어. 여봐 여봐 여봐. 성동 조선소 가나 그러는데. 네. 요, 네, 요, 네, 예, 버스가 이쪽이네. 아, 저기 사람 하나 서가 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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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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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말을 받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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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2번으로 기다리시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6, 6, 6, 3. 예.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가세요. 정류장은 단번에 찾았고 이제 버스 번호 잊지 않게 거듭 확인하는데요. 와, 기다리던 버스도 바로 도착했네요. 와, 정말 예감이 좋습니다. 엄마, 아빠 집 안에 갔나다는. 아빠 집 안에 갔나다는. 맞습니다. 바다가 보인다는 건 금세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신호겠죠? 이제 다 왔네요. 아빠가 다니는 조선소입니다. 버스에서 내리기 무섭게 요 녀석들. 호랑이 기운이라도 솟아난 거니 아주 전력질주를 합니다. 사장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요. 네. 아이고 우리요. 숨 넘어가겠다. 자야입니다. 아빠? 아빠 자야? 나왔다 호야 그 나오지. 아빠 찾아오셨어요? 애정은 자야 확인 좀 해주세요. 아이고 확인을 하긴 했는데 아빠는 숙소에 있네요. 아침부터 그렇게 좋아하더니 가족이 보내온 옷을 입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스리랑카 동료들에게 옷 자랑하러 왔나 보네요. 가족은 이런 사실을 알 리 없죠. 이제나 저제나 아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예, 그 자야 씨 같이 일하는 회사 사람이에요. 안 힘들었어요? 한국 올 때? 괜찮아요? 같이 갑시다. 아이들은 애타게 아빠만 찾는데 이를 어쩝니까? 아, 아빠? 아빠 정확히 숨겨놨어. 야식, 아빠는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단다. 오늘 아빠 환영해야 돼, 환영해. 아빠 깜짝 놀래키게 가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빠가 자꾸 조금 있으면 나타날 거야. 깜짝 놀래켜주자. 예. 좋아? 예. 곧 아빠를 만날 수 있단 말에 아이들 표정도 밝아졌죠. 그 전에 그렇게나 궁금해했던 아빠의 일터부터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먹어봐야 하니까? 아빠가 조금 있다가 만들게. 네, 나왔다. 내가 하다 있네. 내가 여기다 아빠가 지금 하고 있는 배. 그래, 그래, 왜 그래 놓은? 내가 거기 배니? 얘가 니들이 얘네 하다는 이유미도 나왔길래. 거? 애들 배에 걸로 봐야 돼. 아빠가 만든 배만 봐도 그렇게 좋니? 배 안 커? 위에서 또 말라고 이거 걸는 거. 실컷 배 구경을 한 후 아빠의 환영회가 있을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파티 해주실 사장님이요. 파티 바이오님 새로가 홍대가 그러니. 아빠의 회식 장소 옆에 몰래 숨어 있기로 한 건데요. 성미급한 야시시 그새를 못 참네요. 아빠 좀 이거 드래? 아빠 지금 몇 팀들로 몇 팀 돌아가 하는 거야.
엄마는 긴 머리 풀어헤치고 꽃단장에 나섰습니다. 깔끔하게 다시 한번 묶고 카메라를 거울 삼아 매무새를 확인하는데요. 아유, 그렇게 안 해도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서방님 만날 생각에 마음이 한껏 부풀었나 봅니다. 너희도 댕이 지게 해드게요. 그 사이 아빠가 도착했습니다. 그저 새내기 직원들을 위한 환영의 자리로만 알고 있을 텐데요. 양. 아이들이 숨죽여 아빠를 지켜보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하겠죠? 이제 신입생이 새로 왔는데 네. 자기 소개가 이제 하게 되니까 이제 한 명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달입니다. 이름. 제 나이는 지금 21살이요. 어머나, 우리는 31살로 알고 있는데 나이를 너무 줄였네요. 아, 두 분입니다. 핀란드에서 왔습니다. 나이는 26. 친구들의 소개가 끝나고 이제 아빠 차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야야입니다. 아, 한국에 와서 4년 total 됐어요. 애기들 아들 딸 있어요. 아들 8살, 딸 6살. 한국 노래도 잘해요. 한국 노래 오나라 그거 배웠어요. 가족들 다 보고 싶어요. 그거 배웠어요. 보고픈 아빠를 향해 달려가 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이보다 귀한 선물이 또 있을까요? 아빠를 웃게 하는 지상 최고의 선물, 가족을 만났습니다. 떨어져 지낸 지난 2년 동안 서로를 애틋하게 그리워했던 가족. 꿈에서나 그려봤던 순간이 지금 눈앞에 펼쳐졌네요. 아유, 누가 금슬 좋은 부부 아니랄까 봐 엄마 눈에서 하트가 쏟아집니다. 좋겠어요, 자야 씨. 부럽네요. 너도 좋아?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그날 밤 가방 묵직하게 챙겨온 선물을 한가득 풀어놓습니다. 아유, 요 개구쟁이 녀석. 오늘은 파스가 필요 없겠어요. 아빠가 아프단 말에 연고를 듬뿍 발라주는 두 아이들. 그래도 아빠 생각하는 마음 씀씀이가 참 기특합니다. 이 가족들도 알아요. 우리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거 다 알아요. 가족들 아들 딸도 알고 있어요. 빨리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며칠 뒤 이렇게 서로 손잡고 걸어본 게 얼마만일까요?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익살스러운 묘기에 가족 모두가 신났네요. 씩씩한 야시즌 돌고래와 인사까지 나눠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했던 물놀이장도 찾았습니다. 아찔하긴 한데 더위는 싹 가실 것 같네요. 물 만난 고기 마냥 신이 난 요 녀석들입니다. 아, 나 알아보고 그래야 하나 비운데? 얘들아, 뛰면 안 돼. 천천히. 아빠와 함께 슬라이드에 도전하는데요. 듬직한 아빠와 함께인데 뭐가 무섭겠어요. 어머나, 이 비명소리가 설마 아빠는 아니겠죠? 어머, 아빠 맞네요, 맞아. 너무 무서워요. 무대기한 봐야 되겠다. 무서워하는 말이에요. 무서워도 어쩔 수 있나요? 아이들이 저렇게 좋다는데요. 슬그머니 다가와 아빠 손을 잡아 끄는 매도키. 이번엔 딸에게 당첨됐습니다. 달래가는 무대기. 아이들보다 더 신난 엄마입니다. 매일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아들 딸하고 와서 아내도 와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나도 이런 데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 너무 좋아요. 또 놀고 싶어요, 아들 딸하고.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다시 이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엄마. 아이들 마음도 무겁긴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쯤 다시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아직도 서로에게 할 말이 이렇게나 많은데요.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또 이별을 합니다. 직장도 구하고 가족들도 만나고 최고의 선물 같은 날이 됐어요. 이제 못할 거예요. 이 날을 기억하면서 스리랑카 돌아갈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일하고 돈 벌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